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5 스타톡방은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3월 23일 화요일 상승 출발한 국내 증시는 장중 하락 전환 낙폭을 키웠는데요. 매주 화요일 화끈한 승률을 자랑하는 김우용 대표와 내일장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특징과 함께 내일장 전략 전해주시죠. 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한 가운데 정치 테마주 홀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후보로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후보가 낙점되면서 관련주로 걸어내린 기업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오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양측은 국회에서 만나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후보를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누르고 최종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요.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 진영산업은 단일화 후보가 발표된 직후인 9시 40분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외에 진영화학, 진영폴리, 진영홀딩스 등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들 진영그룹주들은 양준영 진영홀딩스 부회장이 오 후보와 고려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오세훈 테마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낙선을 하게 되면서 안철수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은 모두 급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에도 대선 시즌도 또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연말까지 꾸준하게 이 선거주들, 정치 테마주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미 국채금리 변동에 따라서 미 증시도 계속해서 시속 게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수가 고가권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이런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급락하는 분위기만 없다면 지금 이 고가권에서 박스권은 오히려 안정적인 바닥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단기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유튜브 SBS 비즈 증권 구독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5스타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